아이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자, 제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이겁니다! 하, 딱 크다! 아, 멋있게 열라 그랬는데, 씨. 아우, 박스를 까는데 또 박스가 막. 정말. 그냥 그겁니다. 예, 조그마한 캐리어. 뭐 그렇게 생겼는데, 그냥 짐 가방이었으면 내가 안 갖고 왔지. 바로! 짜잔! 이 캐리어가 요렇게 킥보드로 변신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제품을 낱낱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네, 그렇습니다. 오늘 JJ가 리뷰할 아이템은 마이크로 러기지 3.0. 그냥 일반적인 캐리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무려 이동수단인 킥보드의 기능을 탑재! 부직포 있잖아요. 그 약간 조금 값싼 헝겊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된 거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한글로 된 매뉴얼이 적혀 있습니다. 짜라란. 육각 렌치거든요. 똑같은 게 왜 두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잊어버릴 염려가 있어서 두 개를 줘. 이건 괜찮은데? 보통 육각 렌치 쓰다 보면 어디 조여놓고 잘 뒀다고 보는데 맨날 없어지는 게 육각 렌치라서 아무튼 두 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도 있고요. 에스파뇨르 있고요. 중국어도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스포를 드리자면 비쌉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고 제가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을 때 가격이 무려 465,000원! 그래요. 나 흑우예요, 흑우. 흑우. 근데 요거랑 비슷한 제품이 캐리어 킥보드, 킥보드 캐리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한 15만원, 16만원대의 가방이 달린 킥보드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사면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실 거예요. 지금 당신 저한테 뭐라 그럴 거냐고. 이건 흑우! 요런 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 왜 짝퉁을 사다 리뷰를 하냐 임마! 그래도 얘는 흑우 소리밖에 안 듣잖아! 욕은 두 개 먹는 것보다 한 개 먹는 게 낫죠? 응. 이 녀석을 제가 사고 나서 검색을 더 해. 이거 얘기하는 것도 좀 흑우인데 정식 수입된 건지 병행 수입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최저가로는 43만 9천 원까지 구할 수 있더라. 해외는 또 먼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299달러로 나와있어. 우리 돈으로 하면은 지금 환율 계산해서 한 34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관세가 붙어요. 배송비까지 붙고 막 이것저것 계산하고 또 매뉴얼이 또 한글이었고 요것만 줄 거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감안을 했을 때 정식 수입된 걸 사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라는 흑우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킥보드사의 마이크로 러기지 3.0! 키가 큰 스타일의 캐리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스펙에 물론 사이즈표 막 이렇게 나와있곤 한데 또 이제 리뷰를 하니까 또 재주고 또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시간도 때우고 영상 한 30초 늘어나고 광고도 꼽고. 53cm 정도, 36cm 정도 높이가, 아니 보여줘야지, 28-9cm 정도? 그래서 이게 상세 설명만 가보니까 이걸 장점으로 부각을 시키는 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 가능한 캐리어다. 킥보드와 캐리어를 한 번에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사이즈는 항공사별로 조금씩 규정이 다르겠지만 얼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문제는 아까 포장을 뜯으면서도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왜냐? 캐리어치고 겁나 무거워. 지금 홀드가 돼 있거든요? 6kg. 무게를 계산을 안 해서는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통 기내 반입이 가능한 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마다 조금의 규정 차이와 좌석의 등급, 비즈니스나 1등석이나 보통 10kg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 안에다가 4kg 이상을 넣으면 안 돼!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함을 가진 대신에 짐을 조금만 덜 넣으라고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비행기에 가지고 탈 게 아니면은 얼마든지 조금 더 무겁게 짐을 꾸겨놔도 될 것 같은데 또 안전을 생각을 하면 이 정도의 소재는 들어가야지 묵직하고 안전하고 할 테니까, 그쵸?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잃는 거죠. 그 일거양득이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쫙 열면은
요 부분이 몇 번 써야지 좀 보들보들해지고 그러나? 지퍼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좀 안 되는데 요거 양초 칠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아... 가방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요 벨트로 고정시켰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양쪽 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활짝 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찍지가 붙어있고 요게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 달랑달랑 거리는 게 뭐냐면은 잠궈 놨을 때 찍찍이를 떼게 되면 요만큼까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뭘 보관하느냐? 그렇죠. 스마트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거! 태블릿을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서 태블릿 아 써야겠다 꺼내 스마트한 일상을 즐기면 되는 거죠. 제가 조만간 태블릿 하나 살 거예요. 내가 이걸 리뷰하다가 서러워서 가방 리뷰만 하면 태블릿 주머니 하나씩 받아있어요. 요게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저처럼 태블릿이 없으신 분들은 떼놓고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요게 괜찮은 게 하나 있는데 텀블러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부탄가스 같은 거를 넣어놔도 쏙 잘 들어가는데 부탄가스를 넣으라는 게 아니고 대중적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이즈 보라고 부탄가스를 보여드리는 거야. 케이크 텀블러 쏙 들어가고요. 350ml짜리 보온병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음료수 뜬캔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하더라도 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 그래갖고 음료수 쏙 빼서 먹을 수 있고요. 안쪽 공간에는 요게 주머니가 더 있는데 여기다가 태블릿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고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주머니가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권을 쏙 넣어두면은 패스포트 플리즈 이러면은 오케이 아이 got it 그러고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꺼내서 here it is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납해 둘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망사가 더 있어요. 뭐 이런 거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앞부분을 열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캐리어의 구성이라기보다는 백팩의 구성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킥보드랑 같이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동적인 사람들 아니면은 뭐 직장인 분들도 뭐 출퇴근할 때 살짝은 보고 불편할 것 같긴 한데 킥보드를 타고선 지하철역까지 혹은 뭐 버스 정류장까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하철에 사람 많을 때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방수가 되거나 이런 재질은 아니에요. 캐리어 안에 천 재질 인데 핸드폰 같은 거를 보관을 딱 해놓으면은 벨이 울렸어. 그럼 어디 있는지 막 찾다가 여기 막 이런 거 가지고 아 맞다 여기 꼭 이런 거 다 뒤지고 나서 마지막에 찾더라고. 뒤에 있는 지퍼를 이렇게 열게 되면 활짝 열립니다. 급할 때는 앞에만 열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싹 열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그대로 열리면은 크게 주머니를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렸을 때 살짝 특이한 점은 보통 캐리어든 이렇게 다 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럴 염려가 없이 다 세워놓고선 뭔가를 꺼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만 이 지퍼를 싹 해서 열어버리면은 이렇게 활짝 펴는 형태도 만들 수가 있다. 이거는 사용 용도에 맞게 요만큼 열 거냐 요만큼 열 거냐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가도 무리가 없을 만한 사이즈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삼성 센스라는 노트북 아세요? 굉장히 크고 무식해요. 노트북도 하나 사야 될까봐 내가 이런 걸 리뷰를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할 건데 가방 같은 걸 리뷰하면 노트북 들어가는 데 꼭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뭐냐고 이게 원래는 그 갤럭시북을 제가 예전에 광고를 했었잖아요. 갤럭시북을 살려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번에 갤럭시북 라인업 발표를 할 때 갤럭시북 오디세이 게이밍 전용 노트북이 나온다 그러는데 8월달에 나오는데 그걸 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17인치 이렇게 가로로 놓는 게 아니고 세워서 세로로 놓아야 되는데 세로로 놓게 됐으면은 요 끈이 안 닿는다는 점. 여기 앞에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다 또 태블릿 같은 거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지퍼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활짝 열고 사용을 하려면은 여기 지퍼 부분을 다시 열어줘야 돼요. 캐리어 모드로 변신을 시키고 이렇게 열어 제낄 수가 있습니다. 짜라란 옷이나 잡다구레한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좌우로 많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형태예요. 왜냐? 이 뒷부분에 킥보드가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려고 가방을 이렇게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킥보드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일자로 떨어지니까. 얼마 전에 등산 갔다 왔더니 아 이거 또 더러워져. 이렇게 좀 평을 맞춰주고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은 공간입니다. 캐리어를 이렇게 고정해주는 이 부분은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 자크를 채우는 게 혼자서 하면은 물건들을 어느 정도 채워놨을 때 좀 힘들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살짝은 귀찮은 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아 이게 가로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 지퍼가 힘들어. 세로로 놓고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큰 노트북인 경우에. 아직 킥보드로 변신도 안 시키고 가방 리뷰밖에 안 했는데. 일반적인 캐리어의 바퀴처럼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쫙.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일반적인 그런 캐리어 손잡이들 흔들흔들거리잖아요. 건들면은 막 딱딱딱딱거리고 얘는 근데 되게 안정감이 있어.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킥보드로 사용을 하려면은 이 정도의 튼튼함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안심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두야 미안하다. 잠깐만 거기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바퀴가 굉장히 안정적이야? 엄청 정숙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무게가 무거운 게 흠이지만 그냥 캐리어로 쓰기에도 진짜로 저는 퀄리티가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바퀴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이 제품의 묘미,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펴입니다. 솔직히 지금 영상 이 부분까지 보시는 많은 분들 영상 10초 넘기게 계속 클릭하고 나니까 그 타임라인 슉 넘겨가고 여기 왔잖아요. 이것만 보려고 그 앞에 리뷰도 좀 봐주고 그래요. 그래야지 좀 시청 지속 시간이라도 늘어나서 조회수가 1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가방 위쪽에 보시면은 요게 파란색 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요거를 당겨주면은 탁 소리와 함께 요렇게 킥보드의 발판이 나옵니다. 손잡이를 올려놓고서 쓰면은 중심을 잡기가 힘들지가 않은 게 밑에 바퀴가 하나짜리가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타던 거 그 싱싱 있잖아요. 싱싱. 그 싱싱 모르는 사람들 있나? 장비를 정지합니다. 뒤쪽에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싶을 때는 딱 잡으면은 멈춰. 이렇게 해서 딱. 아 이거는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밖에 나가서 리뷰를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놨던 짐들을 그냥 꽉 채워가지고 그대로 몰아봤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잘 굴러갑니다. 다만 방향을 조절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일반적인 킥보드나 옛날에 뭐 싱싱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핸들을 요렇게 요렇게 돌리면은 방향이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약간 여러분들 오토바이 탈 때처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몸을 움직여가지고 좌우로 커브를 틀어야 돼서 초보자분들이 타시기에는 좀 꽤나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타는 거는 조금만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리뷰를 한 상태로 그대로 짐을 실었기 때문에 무게가 꽤 있단 말이에요. 꽤 크게 힘을 줘야 된다고. 들고 끄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숨이 차 지금. 생각보다 운동 많이 되네요. 브레이크를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세게 빡 밟으면은 이게 딱 멈추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자동차로 타고 가다가 신호 앞에서 몇십 미터 전에 대충 계산을 해서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으면서 가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하면은 보다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괜찮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가방이 비어있으면은 모르는데 가득 차있으면은 이렇게 돼. 이거 내가 손으로 당긴 거 아니에요? 마술한 거 아니야? 앞에 짐을 꺼내려고 지퍼를 딱 열어서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킥보드 상태가 아니고 다 접어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서 열어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돼도 이런다고. 따로 뭐가 더 이만큼 나와가지고 한 요쯤에서 지탱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캐리어의 중간 부분에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뽑기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이러면 안 되잖아. 접착제를 다시 제가 붙여놓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마감들이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껴졌다 빠졌다 하니까 이쪽은 또 이쪽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은 있습니다. 예. 이거 위험할 수도 있거든. 계속 커브를 한쪽으로만 계속 틀어야 돼. 계속 틀... 자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그리고 반면에 장점이 있다면은 여기 앞에 바퀴가 두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커브 트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일직선상에서 운전을 해봤을 때는 안정적이다. 그래갖고 아까 제 여자친구한테도 잠깐 태워봤는데 잘 타더라고.
이음새들 보면은 막 튼튼하게 이어져 있고 용접 같은 경우에도 뭔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짐이 많이 들어가면 힘든 거는 있다. 그래 무거워서 힘들긴 한데 무게를 가볍게 해서 타면은 그럼 그냥 킥보드 타지 이걸로 했다. 마이크로 킥보드사의 마이크로 러기지 3.0 제품에 대한 총평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꽤나 많은 짐을 담을 수 있는 여행용 가방과 킥보드를 겸한 제품 저는 상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 보통 전동 킥보드 같은 거를 사도 싸게 사면은 막 20만원 30만원대에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전동도 아니고 운동을 하면서 타야 돼. 발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타야 된다고. 막 킥보드랑 엔간한 캐리어 따로 사도 45만 이면은 남을 것 같거든. 지금 여자친구가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은 결혼할 남편이 46만 5천원 주고 이런 걸 샀다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많이 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신기하고 재미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다면은 저는 여기서 만족합니다. 만족하시죠? 제군들 안녕히 계십시오.